1월 법화경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가 있겠습니다. 사자
보파경 차경이 안 올려졌나? 이 스위치가 어떻게 소리 안 나죠? 거기에 이쪽 연결이 안 되면 안 됐어. 여기 됐구나. 됐네. 됐네 이제. 그거 전체를 다 껐어. 부파경 사경을 시작한 지가 상당히 여러 해가 됐는데 이제 한 두 번쯤 하면은 이 1권이 7권 중에 1권이 끝나겠네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경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훈련 시간이고 실제로 이제 각자가 다른 어떤 교재 또 다른 방법, 뭐 사경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교재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각자 개인 시간에 많이 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어떤 본보기를 보이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할까 맛보기로 조금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각자가 이제 사경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특히 우리 불자님들이 앞으로 정초를 맞으면은 무슨 입춘기도다, 무슨 정초기도다, 또 이제 신년기도다 뭐 등등 기도가 많은데 제가 늘 그 말씀드리지만은 기도 중에는 사경기도 같이 좋은 게 없다. 또 사경기도야말로 내 몸과 마음이 오롯이 다 담길 수 있는 그런 기도고 아주 그 집중이 잘 되는 기도고 또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쓰다 보면은 그 경문도 알아지고 특히 이제 경을 알아지고 또 그 안에 있는 이치를 또 마음에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이치가 있구나 그래서 이치를 또 깨닫게 돼서 거기서 깨달은 그 이치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어떤 풀어보는 그런 열쇠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 사경은 일석삼조, 일석사조, 일석오조도 되는 그런 그 좋은 불교 수행법이고 공부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 참선한다고 딱 이렇게 화두 들고 앉아 있으면은 그게 어디 쉽게 마음이 집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경을 하면 저절로 집중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사경을 내가 늘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경전에서도 사경을 서사라고 해서 사경을 부처님도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진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내용으로 해야 뭐 여러분들이 법화경 이런저런 법회를 통해서 스스로 좀 파악하려고 해야 되고 또 파악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래불증명장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 진리를 깨달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불증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불증명장 뭐 과거불증명장 미래불증명장 현재불증명장 석가불증명장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번에는 미래불증명장에 가 방편문을 열다. 그 다음에 오늘은 진실을 보이다. 그렇게 했고 보면 다음 페이지에 현재불증명장이 있고 석가불증명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오불증명장 3, 4, 5가 쭉 보이네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체 이제 구성을 법화경의 그 구성을 잊지 말고 해나가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길을 잃지 않는가 하고 똑같은 그런 그 이치가 됩니다. 길을 잃지 않아야 뭐 빠져나간 방법도 알고 또 빠져나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고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뭐 이런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미래불증명장에서 나번에 진실을 보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일단 한 줄을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도탈 재중생하여 입불 무루지 하시나니 야유 문법자는 무일 불성불하니라 그랬어요. 도탈 재중생하여 모든 중생들을 도탈한다. 제도해서 해탈케 한다. 도탈. 제도하여 해탈한다. 이 뜻이에요. 모든 중생들을. 그 우리가 다 그 속에 포함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불무루지. 부처님의 셈이 없는 지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믿는 일이 아주 여러 가지 표현될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지혜를 체득하는 일입니다. 지혜를 체득하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혜를 우리가 이 경전을 공부함으로 해서 우리도 지혜를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혜를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결국 지혜를 갖추었을 때 말하자면 불교 공부의 완성이고 불교 수행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 제도한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이 중생 제도한다는 게 결국은 당신이 터득하신 그 지혜를 중생들도 터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도탈 재중생해서 부처님의 무루지에 들어가게 하시나니 하는 하니 야규 문법자는 만약에 법을 듣는 사람이 있는 이는 그러니까 법화경의 설법을 듣는 사람은 무일 불성불이라 한 사람도 무일 일자는 한 사람도 성불하지 못할 리가 없으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하는 그 성불을 불교에서 많이 강조하는데 성불의 지름길, 성불의 정도 정말 어떻게 공부해야 성불할 수 있는가 법화경이 제일 지름길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한 사람도 법화경 법문 들으면 성불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무일 불성불. 한 사람도 성불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야규 문법자. 만약에 법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화경 이치대로라면 그렇게 어려운 이 아니에요. 법화경의 바른 뜻을 잘 우리가 유심히 그 관찰하고 그것을 깊이 사유해보면은 아 이게 성불한다는 게 이런 이치구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마음에 그러한 뜻을 새기고 아주 오늘 좋은 법문 들었네요. 야규 문법자 무일 불성불. 야규 문법자 무일 불성불. 이제 쓰시겠습니다. 도탈 재중생하야 도탈 제도한다 해탈하게 한다 지혜가 있어야 결국은 해탈하니까요. 도탈 재중생 재중생 중생들을
베트라기 하는 게 부처님의 일입니다. 사업이고. 제중생 하야 입불 무루지 부처님의 지혜를 무루지라고도 표현해요. 우리는 지혜를 조금 정득해 놓으면 있는가 싶었는데 다 새 나가고 도로묵이 되기가 일쑤인데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는 아니야. 한번 터득하면은 새지 않아. 빠져나가지가 않아. 무루라고 한 말이 빠져나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의 지혜는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중생들의 지혜가 빠져나가지 자꾸 빠져나가고 그래서 계속 또 배우고 배운 거 안 빠져나갔으면 좀 좋겠습니까? 그럼 할 일도 없을 텐데 입불 무르지 그 빠져나가는 게 또 좋은 건지 몰라 사실은 입불 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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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셈이 없는 지혜라 우리 불성 자리에는 순환성이라는 게 있어 본래 순환하게 돼 있어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그런 줄 알아야 돼 돈도 마찬가지야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안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는 걸 그렇게 너무 섭섭해 할 필요 없어 들어오면 나가고 나가면 들어오고 또 그런 거지 입불 무르지 하나니라 하나 하시나니 약유 문법자는 약 만약 야유 문법자는 야유 문법자 무일불성불 한 사람도 없다 성불하지 못할 이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한 사람도 성불하지 못할 리가 없다. 무일불성불. 본문만 제대로 들으면은 다 성불이에요. 사실은 성불돼 있고 성불돼 있다고 하는 사실 본래로 성불이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뿐이야. 무일불성불 억지로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일불성불 성불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한 줄 같이 읽겠습니다 제불본서원은 아소행불도를 보령 중생으로 영독 득차도니라 그랬어요. 제불 본서원. 여러분들의 본서원은 뭐예요? 꿈이 뭡니까? 꿈이 뭐예요? 각자 꿈이 다 많죠. 뭐 아무리 적어도 한 다섯 가지씩은 될 겁니다. 그중에 이제 번호로 순서를 이제 매겨볼 필요도 있어요. 아, 나는, 첫째는, 대개 이제 자식 둔 부모는 자식이 첫째 소원이라 자식 문제가 제일 본서원이 돼. 자기는 어디 가버리고, 그게 이제 보살 마음이요. 제불 본서원, 모든 부처님의 본래의 서원. 이런 글을 읽을 때, 아, 부처님 서원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마는 내 서원은 무엇일까? 서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디 한번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까나 하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 순서가
나중에 저 끝에 가면은 아이고 나 사경도 좀 많이 했으면 싶고 화엄경은 어떻게 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공부했으면 싶고 화엄경 그걸 한 천 번을 내가 금생에 읽고 죽어야지 하는 그런 소원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저 끝머리에 있다 자처음 순위가 바꿔져야 돼. 바꿔져서 1순위가 돼야 돼. 그게. 자식을 위하고 내 몸 위하고 뭐 집안 형편 뭐 살림살이 이런 것이 제일 앞순위에 있다가 그게 순위가 뒤바뀌어져야 그게 이제 그만치 이제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그 순위 적어놓고 내 자신을 가만히 비춰보면은 내 인격이 어느 정도 되고 내 수양이 얼마나 되고 내가 얼마나 보살로서 불자로서 살아가는가 몇 점짜리 불자인가 이것도 스스로 매겨볼 수가 있어요. 적어놓고 보니까 순전히 내만 위하고 내 가족만 위하는 걸로 그저 10번까지도 내 가족을 위하는 걸로 되어 있고 불법 공부하는 것은 저기 10번 이후로 밀려나 있구나. 이런 걸 스스로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자, 부처님의 본래 서원은 소행 불도를 내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게 나 내가 행한 바 불도를 보요경 중생으로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역 동득 차돈이라 또한 갖게 한다. 뭘? 같이 얻게 한다. 이 도를 당신이 얻으신 이 진리를 똑같이 중생들하고 똑같이 얻겠고자 얻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본래의 서원이다. 자타 일시성불도 그런 말 있죠. 자타 일시성불도 나와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한날 한시에 불도를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그 보살의 서원이 있고 합니다. 그 부처님 서원은 그저 당신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을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전부 내가 깨달은 것을 다 깨닫도록 하는 거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전에서 뭐 다른 사람 무슨 뭐 그 불교 이론 요즘 사람들이 만든 불교 이론 절대 그거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직선으로 부처님의 대승 경전하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무슨 불교 학계론에서 본 것도 아니고 바로 법화경에서 부처님 소원은 뭔가 당신이 깨달으신 것이 워낙 보물이고 워낙 훌륭하고 인생을 정말 제대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깨달은 것이니까 그 깨달음은 얼마나 큰 보상을 치르고 얻은 것입니까? 왕자의 지위를 버렸죠. 이쁜 부인도 두고 왔죠. 이쁜 자식도 두고 왔죠. 그 호의호식하던 그리고 뭐 철철이 다니면서 휘영할 수 있는 그 별장들 다 버리고 왔죠. 국가까지도 다 버리고 왔죠. 신하들 다 버리고 왔죠. 그런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얻어낸 깨달음이니까 얼마나 값진 거예요 이게. 그 값이 얼마예요 도대체. 그 소중한 값을 중생들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딱 정리돼야 돼.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수양이 우리의 수양이 거기까지는 못 갔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못 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불교 이론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기 능력 많지 남을 가리키고 자기 능력 많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능력 많지 다른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불편 없도록 그렇게 뭐 후원해서도 이렇게 그 일을 거들고 봉사하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제일 훌륭한 일이거든요 결국은. 그게 그 위하는 일이잖아요. 그 부처님도 결국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많지 중생을 위하는 일이라 봉사라 결국은. 부처님도 봉사활동이에요. 뭘 가지고 하느냐. 이게 이제 부처님이 가진 것은 설거지가 아니고 법이니까 법을 가지고 하고 나는 설거지가 내 장기다. 그리고 내가 이 건강한 몸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또 설거지다. 그럼 그건 또 그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다를 바 없는 거죠. 자기가 가진 능력을 한껏 다 내놓는 거니까. 나는 피아노 치는 것이다.